한국 시간으로 9월 11일 오전 10시 해리스와 트럼프의 ABC 뉴스 주최 첫 TV 토론이 진행됐었는데요. 며칠 전 올려드렸던 영상대로 트럼프가 토론에서 우세를 점한다면 초박빙에 있는 지지율이 트럼프 쪽으로 기울리면서 코인 시장에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호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뚜껑을 딱 열어보니 생각 외로 해리스가 엄청나게 잘했다, 이렇게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희 같은 코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속상한 뉴스일 수밖에 없는데요. 경향신문 뉴스를 살펴볼 건데요. 첫 TV 토론, 100분간의 혈투, 해리스의 미끼를 트럼프가 계속 물었다. 아, 타이틀 잘 뽑았네. 미국 시청자 63%, 해리스가 이겼다. CNN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는데요. 트럼프는 3대1의 싸움이었고 편파 진행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웠다, 이렇게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경제, 임신 중지권, 낙태권을 이야기합니다. 중국 경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외교, 특히 북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저 역시 TV 토론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트럼프가 어느 정도 감정 컨트롤에 실패하지 않았나, 똑똑한 검사 출신 해리스가 정말 수많은 모의 연습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토론은 해리스가 아무래도 조금 더 날개를 달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특정 경제 이슈들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을 갖고 왔는데요. 도박사들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50%의 승리를 점치고 있고요. 카멜라 해리스는 49%의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TV 토론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는 52%의 확률로 도박사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유력을 점쳤고요. 카멜라 해리스는 46%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토론 이후 어떻게 됐죠? 도널드 트럼프는 3% 하락. 그 3%가 해리스 쪽으로 몰려갔네요. 이러면서 코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널드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대통령이기 때문이겠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의 1분봉 차트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이 부근이 되겠죠. 도널드 트럼프와 해리스의 TV 토론이 진행되자마자 바로 어떻게 됐죠? 무너지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중에 반전 시도를 해줬어요. 3시부터 4시 사이에 반전 시도를 해줬지만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횡보하면서 눈치게임을 하고 있네요. 오늘 밤 9시 30분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비트코인의 무빙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토론에 대한 여파는 당분간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크게 기대감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도널드 트럼프의 기세가 오늘의 TV토론으로 인해서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TV토론에서 해리스를 무참하게 발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베팅한 사람들은 좀 아쉽게도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네요. 지금 현재 가격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다.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인데요. 5월 초에 만들어진 저점, 그리고 7월 초에 만들어졌던 저점, 그리고 8월의 저점, 그리고 또 9월의 저점. 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저점을 갱신해가면서 바닥 따지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은 확 줄어드는 모습이어서 시장의 방향성이 완벽하게 하락도 아니고 상승으로의 반전도 아직은 논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하방 추세의 틀 안에 갇혀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림을 확인해보면 3거래일 연속 양봉이 만들어지고 오늘은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5일 이평선을 지지받고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다. 자, 이 점이 좀 특이한 점이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강력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보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하면서 확실하게 20일 이동평균선 올라타는 가격에서 도전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이 20일 이평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강력한 슈팅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도 비트코인이 20일 이평선을 돌파해주면서 강력한 양봉을 뽑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그런 차트,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비트코인과 함께 솔라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이 시가총액 2등에 있지만 차트적 위치를 보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림이고, 이더리움 재단에서 물량을 계속적으로 던지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가 아무래도 이더리움보다는 알트 대장에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솔라나를
적극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일봉 차트를 확인해 봅니다. 솔라나는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지만 4거래일 연속 양봉을 만들면서 하방 추세를 끊어내는 양봉이 만들어졌으니까 상승을 좀 가는 거 아닐까? 이런 기대감을 잔뜩 심어줬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트럼프의 TV토론 열세에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네요. 지금 현재 구간은 11선과 5일선을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으로 굉장히 불안불안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줄여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다르게 솔라나는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네, 박스권 그림으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5월 초에 만들었던 저점과 7월 달에 만든 저점, 그리고 8월의 저점을 유지를 하면서 계속 박스권 하단 부근 가격인 17만원대에서는 상승 시도를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비트코인 차트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지지라인을 깨뜨리면서 우회하고 있는데 반해서 솔라나는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지켜주고 있구나. 그러면 차트적 관점에서는 비트코인보다는 솔라나가 더 좋은 차트가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무리가 없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17만원 가격 라인을 언제까지나 철옹성처럼 지킬이라 보장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가격을 꼭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 17만원 초반이 굉장히 위험한 구간, 지금 현재 17만 7천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음봉이 만들어진다면 좋지 않을 수 있겠네요. 장중에 UX링크, 시빅, 아더, 디카르고, 메탈 이런 아이들이 반등을 해줬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코인들이 시가총액이 낮은 잡코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즘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정말 먹을 게 너무 없다. 시가총액 상위 아이들이 반등을 해줘야 우리 같은 코인 투자자들이 편안하게 수익을 수익 매매로 가져갈 수 있는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높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이런 아이들 전부 다 땅굴을 파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진짜 완벽한 줄먹 정신 말고는 수익을 만들 수가 없고요. 이 줄먹 정신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빠르게 찍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며 비트코인 옹호론자가 된 트럼프, 오늘 TV토론에서 열세에 몰렸다고 한들 저력을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트럼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의 이 시련은 또 시간이 지나면 그땐 그랬었지 이러면서 하하호호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밤 9시 30분 CPI 지표 잘 지켜보시고 9월 19일 미국 금리 어떻게 발표될지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 부각되고 있는 엔캐리 청산자금 이슈, 엔화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과 솔라나의 최종 지지라인 체크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PD가 보고 있는 오늘의 지지라인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비트코인의 5일선, 그리고 솔라나의 10일과 5일선 교차 지점, 비트코인 7,550만원, 솔라나 17만 7천원, 이 부분은 꼭 지켜주면서 무빙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하자 얘들아, 힘내. 자, 그러면 이만 마무리할게요. 다들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오전 9시 30분 라이브 방송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하 빠잉.